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학교에서 급식과 수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2년째 풍년으로 쌀값이 하락하면서 정부가 당분간 시장으로 내놓지 않을 시장 격리국을 부활해 벼를 사들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책을 받아 읽기까지 반년이 걸리는 등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가 크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연중기획뉴스 길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대구 중심가에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소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책이나 녹음책을 이용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책을 받아 읽기까지 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강창식 씨는 매 학기마다 점자로 된 전공책이 없어 곤욕을 치릅니다. 시중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따로 제작을 맡기면 학기가 끝나서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서관에 몇 개를 하면은 6개월 걸린다, 8개월 걸린다, 7개월 걸린다, 9개월 걸린다 해비고. 그 시험 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해달라고 해도 해줄 수 없다. 점자책을 만들기 위해선 책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 파일이 필요하지만 출판사에서는 불법 복사로 인한 유출 우려로 파일 제공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책 한 글자 한 글자를 직접 입력해 파일을 만들거나 한쪽씩 스캔을 한 뒤 일일이 교정을 해야 해 점자책이 완성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다 좀 이렇게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출판사나 그 해당 작가 선생들이 좀 그 출판권에 대해서 좀 저희 쪽에 파일을 갖다가 직접 주시면은 그 신간 도서를 갖다 저희가 좀 신속하게 점자 도서로 제작해서. 저작권법과 도서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책을 만들기 위해 출판사에 디지털 파일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순 없어 수십 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점자 도서관에 이제 책을 맡기면 기본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기가 다 끝나고 나야 그 교재를 받아볼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웠었죠. 전문가들은 국가기관, 도서관이 나서 콘텐츠 보호를 보증하는 식으로 출판사의 불법 유출 우려를 덜어줘 시각장애인의 책 읽을 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학교가 급식을 중단했고 이 때문에 수업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학교 현장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급식 대신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 식사를 합니다. 학생들로 북적거리던 급식실은 텅 비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조리원 등 비정규직의 파업으로 79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급식이 해결되지 않은 일부 농촌 지역 등 12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냈습니다. 조리원과 교무실무원 등 학교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는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오늘과 내일 이틀 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파행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아파도 병가를 못 씁니다. 임신 중에 당연히 사용해야 할 특별휴가를 그것도 하루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반일 쓰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365일 휴일 없이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학교 경비원들의 처지가 드러나는 등 교육계 노동구조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어떤 분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보수를 받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계약직 비정규로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보수를 받은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은 그 합리적인 기준을 댄다고 그래야 그 부분은 차별이 아닌 걸로 지금 노동청에서 그렇게 해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학교 공간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용역업체 소속까지 신분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치 계급사회처럼 얽힌 노동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최근 봉화에서 황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의 육로를 통해서 매일 350톤의 황산이 수송되자 이 낙동강 하류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대구지방 환경청 앞에 13개 전국 환경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봉화군 주민 대책위를 포함해 대구와 부산 등 낙동강 하류 지역 환경단체들로 낙동강 최상류 지점에서 일어난 황산 유출 사고 이후 1,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고자 모였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석포나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을 먹는 대구와 부산까지 지금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이 다섯 번째 또 육로 수송이 여전해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잔존하는 만큼 영풍 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근본적인 환경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국감에서 수질과 토양,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 문제가 드러난 만큼 석포제련소의 공장 가동과 입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무허가 상태로 불법 증축한 제3공장은 환경성 재검토를 통해 철거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시 감독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수송 방법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하고 석포제련소 회사 측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육로 운송을 가장 좀 자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한편 지난 5일 낙동강 황산 유출 사고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인근의 물고기 떼죽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오늘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율 저하로 대구의 학생 수가 해마다 많이 줄고 있다며 특정 지역 수요만 보고 무조건 학교를 설립하지 말고 학교를 재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상태 의원은 도서 구입 예산 감액과 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내년 시립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이 올해보다 29%나 줄어들게 됐다며 도서 확충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년째 쌀농사 풍년이 이어지고 있지만 쌀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서 당분간 시장에 내놓지 않을 시장 격리국을 4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한 미국 보관창고에 수확한 배를 담은 포대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팔리지 않은 쌀을 정부가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40kg짜리 포대뼈 1등급을 기준으로 5만 2천 원의 우선 지급금이 책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천 원이 내렸습니다. 쌀값이 내려가고 있지만 농민들은 그나마 정부가 비축미를 늘린 데 대해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분명 가격이 하락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또 시장 격리금은 또 이렇게 정부에서 또 50% 반영해 주면 고맙고.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히 올해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서 허용하는 37만 톤 외에도 시장 격리국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시장 격리국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기약 없이 방출하지 않는 쌀을 말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18만 톤, 경북에서는 4만 2천 톤이 올해 배정됐습니다. 이 같은 시장 격리국은 4년 만에 부활된 겁니다. 풍년 농사로 인해 가지고 쌀이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1년 이상 격리시켜서 쌀값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경상북도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농가들이 원하는 쌀을 모두 사들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비축되는 쌀을 처리하는 데에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해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연중 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 중심가에서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 장소를 소개해드립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최근 문을 연 향촌문화관에는 경상가명이 설치된 조선중기부터 1960년대까지 영남의 중심이었던 대구 향촌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12년 대구 최초의 일반 은행이었던 선남 상업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했고 전체적 분위기는 6.25 전쟁 직후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피난 온 문인과 예술인들이 삶의 고뇌와 예술을 열정적으로 토로했던 당시 향촌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역사적인 것도 재현하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추억을 또 많이 또 느끼실 것 같고 또 젊은이들은 아 우리 근대사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아마 그렇게 또 소통하고 만나는 또 장이 되지 않을까. 같은 건물 2층에는 대구문학관이 문을 열어 대구 출신의 대표 문인 이상화와 현진건, 이장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 1층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클래식 음악 감상실 녹향이 새 둥지를 틀어 유치환과 이중섭 등 최고 예술인들의 사랑방이었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난 뒤에 과연 이 녹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죠. 이곳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대구 공연문화 1번지 대구시민회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치고 2013년 다시 문을 연 대구시민회관은 클래식 음악을 전문으로 공연하는 콘서트홀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구 수창동에서는 젊은이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술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옛 KTNG 연초 제조창에 조성된 대구예술발전소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돌아가며 몇 달씩 작업 공간을 마련해 평소 시민들이 보기 힘든 작업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을 입주시켜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가와 시민의 예술 교류 활동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한 대구 대표 문화예술시설. 이번 주말 가족과 친구와 함께 둘러보시는 것 어떨까요?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5년 동안 학교와 종합병원,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등 대구 8개 지역의 환경소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체 평균 소음도는 51.4dB로 이전 4년 동안의 평균 52.2dB보다 0.8dB이 낮아 16.8%의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도로변 지역은 63.1dB로 이전 4년 동안 평균 소음도 63.6dB보다 0.5dB이 낮아 10.8%의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혼자 길을 가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골라서 친절을 베푸는 척하며 절도짓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중년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기 위해서입니다. 56살 김모 씨는 지난 17일 혼자 길을 걷던 할머니에게 다가가 선심을 베푸는 척하며 2,000원을 건넸고 이 틈을 노려 주머니에 있던 현금 50여만 원을 빼사 달아났습니다. 뭐 이런 붙잡고 들여지지만 안 주나 컸는 기라요. 내가 말라 안 넣어 내가 그러니까네. 그러면 붙잡아 안 쳤는기라 내가 무슨 힘 있는겨. 김 씨는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도망치다 마주오던 차량에 블랙박스에 찍힌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포항과 경주 등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4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범인은 범행 전 모자와 마스크를 끼고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노인이나 거동 불편자들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하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인들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와 선심을 베풀면 일단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계명문화대학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고3 문화축제가 열려 그동안 수능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했던 수험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축하 뮤지컬 공연을 보며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수능 치기 전에 외쳤던 한이랄까요? 그런 걸 다 풀 수 있어서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후배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또 계속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기를 발휘하고 또 친구들에게 힐링을 시켜주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월남전 참전 50주년 기념 국가안보결의대회가 오늘 7곡 교육문화회관에서 월남전 참전자회 경북지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과 가족 등 천여 명이 참석한 오늘 결의대회에서는 국가안보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표창을 하고 베트남에서 온 결혼 여성을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2세 골든벨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름하여 바로 도전 청렴 골든벨입니다. 청렴한 직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반부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오늘 청렴 골든벨에서는 부서별로 선발된 5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OX 퀴즈를 비롯한 다양한 퀴즈를 풀면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청렴 의지를 다졌습니다. 2014 성주군 여성대회가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사회, 행복한 성주라는 슬로건 아래 오늘 저녁 성주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성주군 여성 지도자와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오늘 여성대회는 기념식과 공연,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에 함께 동참하자는 서명운동도 이어졌습니다. 동네 한바퀴 정유기였습니다. 지난 2008년에 공사를 시작한 안동댐 보조 여수로가 오늘 준공됐습니다. 7년간 1200여 원이 투입된 안동댐 보조 여수로는 폭 67m에 길이 375m로 지어져 극한 홍수에도 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파크 골프장과 수목원 등을 갖추고 있어 내년 3월에 완공될 세계 물포럼 기념공원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공동 개발한 토목 배수제용 고강도 부직포 개발 기술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선정한 올해 대한민국 10대 기술로 선정됐습니다. 섬계연은 선정된 기술이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연약지반 보강용 진공 배수제를 개발하는 기술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상업화에 성공해 국내 항만공사와 간척지공사에 필수 자재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병영 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열린 병영 인권과 혁신을 넘어서가 오늘 육군 3사관학교 청운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구타와 가혹행위, 성폭력, 자살 등 반인권적 행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시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아동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와 교육청, 대구 여성의 전화,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18개 기관단체로 이뤄진 대구시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는 앞으로 아동 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시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소친절 실천 다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오늘 캠페인에서는 밝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헌신한 시민 3명을 표창했고 전국 미소친절 대상 선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해화여고 연극반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찜질방, PC방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금품과 차량을 훔치는 등 최근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대구와 충남 일대 주택과 PC방 등에서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